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교육을 2분 주면 자 9분 10분 하면 마칩니다. 자, 자녀 교육의 마지막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어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9번 공부해 볼게요. 부모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좋은 인연을 만나야 돼요. 즉, 배필을 잘 만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자, 좋은 배필을 만나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기도 성취가 올바르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택시를 한번 탔어요. 택시 기사한테 좋은 데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택시 기사가 애매한 표현이라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잘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분명하게 목적이라 그 명시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배필이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연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매일 한 장씩 쓰세요. 노트에다가. 그러면 100일 동안 쓰고 있으면 인연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그 인연이 그럼 정말 괜찮은 신랑감인가? 혹은 최고의 신부감인가?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체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항상 물어보십시오. 왜 사는가? 왜 취직하는가? 왜돈 버는가? 왜 결혼하는가? 이게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되어 있으면 이분은 삶을 제대로 살수 있는 분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하고 꿈하고 분명히 이러면 혼돈하면 안 됩니다. 꿈은 막연하게 바라는 건다 꿈이에요. 그러나 목표는 기간을 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때 목표가 됩니다. 차이점. 근데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최상위급의 3%는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분들이라는 게 연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자기는 최고의 신랑감이요. 최고의 신부감은 된 겁니다. 그게 제일 쉽게 상대와 자신을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 목표, 이런 수단. 의식주를 어떤 것을 통해서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수단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분이라면 최고의 배필이다. 이렇게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연을 만났다. 그러면 자, 만난 인연을 어떻게 잘 연속으로 이어가느냐.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짝을 맺어주기 위해서 뭐, 여러 사람들에게 중매를 서게 하거나 또 중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맡기거나 짝을 맺어주는 데까지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사실은 짝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지속적으로 서로의 사랑이 무르익어 갈수 있도록 진행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분이랑 만났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왜 남자는 결혼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여자는 왜 결혼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제대로 할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헤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것도 연구한 조사 결과입니다.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 그 핵심을 딱 집으시면 됩니다.
남자는 결혼하는 목적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남성은 정자가 하루에 1억에서 2억 마리씩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이 생리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히 생리 욕구를 해소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소변 마려우면 얼른 소변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남자는 이게 20대부터 보통 네, 남자는 8자로 나갑니다. 2, 8, 2, 16부터입니다. 여자는 7조로 나가니까 2, 7, 2, 14 그때 중계 초경합니다. 조금 빠른 사람 13살에도 하고 네. 그러니까 남자는 2, 8, 2, 16부터 이 생리 욕구 해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루에 그렇게 많은 정자를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그걸 밖으로 배출하라고 만드는 거지. 그걸 차곡차곡 전화를 한 게. 그래서 모든 사회 면에 보면 성폭력이라든지 뭐 성에 관계되는 게 늘 대통령도 막 그런 걸로 걸리고, 세계적으로 훌륭한 뭐 교수님이나 의사님도 그런 걸로 꼭 보면 이름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어릴 때부터 안 가르쳤어요. 이 육체적 현상이라, 즉, 소변이 계속 나오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하루에 1억에서 2억 마리씩 만들어진다는 것은 부지런히 해소하라는 뜻이 숨어 있겠습니다. 이게 결혼하는 이유 중에 가장 비중이 큽니다. 이게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 이게 밝혀진 거예요. 왜 남성들은 꼭 데이트를 하면 꼭 주말에, 꼭 저녁에 밤에 영화 보러 가자 그러고, 꼭 데이트를 하면 좀 어색한 데로 가자 그러고, 그런 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 본능적으로 괜히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고 이런 게 일어난다. 근데 여성들은 주로 낮에 영화 보러 가자 그러고 꼭 밝은 데 이런 데 가서 데이트 하자고 이렇게. 왜냐하면 여성은 엄마 배속에서 난자를 500개를 아예 공장에서 완제품을 세트로 만들어서 나온다 그래요. 한 번도 태어나서 만들지 않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예 500개를 이 공장에 딱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한다. 그래서 담배 연기를 엮고 술을 여면 태아가 거의 다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이 몸의 간 해독 능력이 남성보다 훨씬 안 되게 해놨어요. 뭐 술을 먹으면 해독이 잘 안 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왜? 아이, 난자를 500개나 항상 잘 보관했다가 그것도 한 달에 하나만 탁 나오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라고. 2, 7, 2, 14. 14세부터, 13세도 나오는 분들이 14세부터 한 달에 하나씩 탁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이게 40년 하면 뭐예요? 480개지요? 아시겠죠? 요 2년만 더 하면 2년이 뭐예요? 24개잖아요. 24개. 이러면 뭐 504개잖아요. 그러니까 56이 되면 여기 플러스 42년. 여자는 7, 8이 56이면 경기 제일 안 좋은 불경기보다 더 안 좋은 폐경기. 7로 나가니까 7, 7이 49부터 지금부터 연습하라고 갱년기가 와요. 연습하라고. 왜? 문 닫아야 되니까. 가게 문 닫기 전에 지금부터 연습해라. 이런 것이 여성과 남성의 이렇게 격이 전혀 다르다. 이걸 성격 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데 맨날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래. 본래 성격 차이 난 그걸 언제 알았냐? 남자는 매일 성관계를 하도록 설계가 돼 있고 여자는 한 달에 한 번만 하도록 돼 있으니 이게 같이 맞춰서 산다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인해서 결혼해서 이게 잘 돌아가는 분들은 이혼을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여성에게는 결혼 목적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밤되면 무섭다는 거예요. 괜히 혼자 있는데 남자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으면 혹시 내를 미행하는가 아이가 겁이 나가 괜히 아파트 거리 들어가야 되는데 싹 피해가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고 이런다. 예, 뭐 여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 본능이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네, 이걸 요즘 말로 영어로 보디가드가 필요하다. 여성은 결혼하는 목적이 보디가드가 필요해서 결혼.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라는 거지. 근데 어떤 부모도 결혼하는 목적이 이걸 한다고 안 일러주고 그냥 짝만 맞춰주니까 그냥 싸워서 난리가 나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남편의 길을 살려가지고 운을 좋게 만들어서 명도 길게 해가지고 뭐 돈을 팍팍 잘 벌어오게 해야 돼요. 요걸 원하면 결혼 생활이 무진장이 힘듭니다. 남편 사람은 참 좋은데 돈을 못 버는 데라면 몇 년은 견디내는데 차츰차츰 못 견디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공통점이 남편의 길을 살리는 운동을 안 했어요. 길을 살리는 운동은 간단합니다. 항상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밤에 잘 때마다 손등에 뽀뽀로 한번 해주고 자는 게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손가락을 세워가지고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막 이렇게 길을 팍팍 살린. 그러면 운이 좋아져서 회사에 가도 안 잘린대요. 그럼 명도 길어. 건강해가지고 병원에 안 가면 병원비도 안 나가. 돈을 잘 벌었다 죠. 그럼 그걸 뭐 저 투자한 분이 부인이에요. 길을 살리고 운 좋게 했으니까. 그럼 돈 버는 걸 자기가 쓰면 돼요. 왜? 내가 투자했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꼭 잘하는 거는 빼고 못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지적하면서 고치라고 하면 기가 끊겨요. 그럼 운이 안 좋아져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나서 빨리 숨도 안 쉬어요. 그럼 뭐요? 첫째 돈을 못 벌어요. 자기가 길을 꺾어서 이쁜 말로 바가지 끌고가 돈 못 벌어온 줄 모르고 남편이 무능해서 못 벌어온 줄 안다는 그런 분이 많아요. 이 지구상에 무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서 용기 주고 격려 주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누구든지 지금보다 자꾸 나아지지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 보여줘야지 자녀가 자라서 결혼해서 그렇게 그대로 산다니까요. 그런데 꼭 한풀이 한다고 자녀들 모아놓고 너 아버지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기 한풀이를 해요. 자기한테는 남편이지만 자식한테는 자기 아버지예요. 엄마가 지금 지정신이냐 그 우리 아버지 욕을 왜 하냐 당신 남편 하려면 저 거울 쳐다보고 혼자 세야지 우리 아빠라니까. 근데 자기 아빠에 대한 자부심 안 생기도록 해놓으면 학교를 가면 애들이 이게 뭐예요? 뒤에 등에 힘이 없어가 기가 살아있지 않아요. 이혼을 해도 기가 살아있는 자녀가 있어요. 학교를 가도. 친구 앞에서 당당하고 기가 살아있는 자녀가 있는데 그때는 이혼을 하더라도 엄마가 늘 자녀 앞에서는 너가 아빠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란다. 네가 알다시피 엄마가 못돼서 그렇지 아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란. 왜? 이런 엄마 안 만나고 좋은 부인을 만났으면 지금쯤 뭐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훌륭하게 됐을 거란다. 이렇게 애들 앞에서는 늘 아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같이 안 살더라도 아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어디 가도 당당하게 탁 나서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한 집에 살았는데 맨날 아빠 무능하다 그러고 아빠 돈 못 벌었다고 맨 아빠를 이렇게 흠을 주면 흠집을 내면 애가 같이 살면서도 어디 가서도 이렇게 등에 힘이 없어요. 애들 앞에서 당당하게 다 이렇게 하지를 못해. 왜? 항상 어깨가 처져 있어. 왜? 속으로 별 볼 일 없는 아빠한테 나온 내가 별 볼 일 없지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이걸 모르고 그 앞에서 한풀이 한다고 너가 아빠가 어떻다 졌다 이렇게 험담을 한다 이 말이야. 그걸 뭐예요? 어리석은 엄마라.
여러분이 산에 올라서 야호 한번 내보라고. 금방 야호가 되돌아오는데 이걸 메아리라 그래. 이게 우주의 법칙이다. 내가 남편 험담 한 만큼 그 값어를 나중에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면 그 자녀를 키운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중에 엄마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이 말이야. 그 자녀가 엄마가 우리 키운다고 고생했다 이렇게 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이게 뭐예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 말이야. 이게 최고의 교육이다 이 말이야. 항상 메아리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애들 보는 데서 절대 남편 험담하면 안 돼. 너 아빠는 참으로 훌륭한 분은 엄마가 못 돼서 그렇지. 이러면 애들이 볼 때는 엄마가 참 열심히 사시고 하는데 애들 볼 때 우리 엄마도 괜찮은 엄마야. 그러면 속으로 그래 나는 참 행운하다. 아빠도 훌륭한 아빠를 만났고 엄마도 누가 봐도 참 훌륭한 엄마. 그러면 속에서 내가 우리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더 잘해줘야 돼. 공부도 열심히. 이런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오더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자녀 교육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칭찬해서 길을 살리는 걸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이게 누가 너 남편 뭐 어디로 들어가더라 뭐 이렇게 하더라도 혹은 내가 지나가다가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 손잡고 어디로 가더라도 이게 믿어주라는 거죠. 믿어주라. 저녁에 들어오면 여보 오늘 낮에 이런 사람이 전화가 와서 당신이 누구 손잡고 뭐 어디로 가더라고. 그 분이 전화해서 내가 되게 혼을 냈다고. 왜? 우리 집을 이렇게 이간질해가지고 우리 행복을 깨려고 하는 분이지 당신이 그렇게 하실 분이냐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이 그렇게 하실 분이냐고. 예. 그럼 이 눈동자가 살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눈치는 쟀잖아요. 이제 알았지만은 모른 채 하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이러면 얼른 정리하고 빨리 들어서 안 그런 채 하고 잘한다 이 말. 그래서 속으로는 뭐 해야 되냐면 그래도 우리 남편은 기운이 좋아서 두 사람은 거닐 수 있구나. 나는 행운아야. 아, 이 정도로 세게 딱 나가서 팍팍 밀어주바라고. 얼른 정리하고 이런 여자 가슴에 못 박았다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돌아온다. 이렇게 하나는 칭찬해서 길을 살려서 운을 좋게 만들어서 돈을 잘 벌게 하고 또 하나는 믿어줘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현명한 아내가 되셔야지 그걸 본받은 자녀가 결혼한 뒤에도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녀 교육이 아니라 내 노후 대책에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십시오. 아내는 결혼하는 목적이 보호 본능에 의해서 보디가드를 구했다. 이걸 한시도 잊으면 보디가드는 유사시에 띵동띵동 빨리 올라야 돼. 119 눌리듯이 그래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걸 뭐냐면 관심을 가진. 그래서 틈틈이 아직도 내 뭐 신호가 당신한테 가 있다는 걸 보여야 돼.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더울 때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혹은 뭐 이렇게 시원한 팥빙수를 먹고 싶다. 뭐 자기가 먹고 싶은데도 전화를 해가 여보 당신 생각이 나네. 이럴 때는 시원한 팥빙수가 어때? 내가 사줄게. 자기 먹고 싶을 때마다 당신 생각나면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항이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걸 보이는 실천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꼭 빼먹지 말고 얘기하고 요즘은 장인 장모님 생일까지 알아가지고 꽃다발도 막 보내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요즘 여성 상인 시대라 상위에 올려놓고 다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요 이벤트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뭐 우리가 뭐 뽀뽀했던 날 기억해가지고 다 선물하고 또 뭐 첫날 밤 또 기억해가 선물하고 또 결혼 기념 이런 걸 잘해. 저는 이런 걸 몰라서 지금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잘하는 남편이 있으면 정말 상 많이 줘야 돼요. 이거 정말 남자들이 이거 잘 못해요. 근데 부탁해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네. 왜? 여성에게는 이것만큼 또 소중한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또 뭘 해야 되냐면 약속을 했다면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보디가드가 신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믿냐고. 그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오늘 이후로 약속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지켜도 돼요. 네. 그 전에 약속한 건 무조건 지키고 오늘 이후는 절대로 약속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안 될 거예요. 그죠? 그 전에 한 건 할 수 없어서 지켜야 돼요. 네. 요게 왜냐하면 여기 신뢰가 있어요. 보디가드가 신뢰를 잃었다 그러면 살 맛이 안 나. 밥 해주는 것도 재미가 없어. 빨래 해주는 것도 재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뭐 약속을 지켜.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했으면 당신만 사랑해야 돼. 특히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 요거 잘 이걸 어기면 안 됩니다. 정직이란 말을 오늘 잘 배우라고.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지. 시어머니가 아들아, 요즘 며느리가 어디로 싸돌아댔는지 모르겠다.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아들한테. 그럼 이제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한테 저녁에 잘 때, 여보, 고마워요. 엄마가 그런데 요즘은 참 엄마한테 잘해준다면요. 당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게 정직인데, 이걸 모르고 또 고지고들 요즘 니 싸돌아다닌다면, 아이고,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기 엄마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나가 요게 고지고대로 하네? 참, 누구 지금 고부 갈등 뭐 만들, 뭐 작전을 세웠어요? 이런 아들 많아요. 지정치 않은 아들. 왜? 엄마가 어릴 때부터 착한 내 새끼, 착한 내 새끼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시키나가 거짓말 안 한다고. 이제 결혼도 했겠다. 지나간 이야기라 뭐 이야기해도 되겠다고. 사실은 당신 말고 내가 첫사랑에 있었는데 그 여자는 코가 오뚜가 있었는데 입술이 꼭 앵두 같았어. 이러면 끝났어요. 끝났어. 정직한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뭘 해야 되냐면, 여보, 나는 이 나이까지 참 멍청하지. 당신 말고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 나는 여자들 보면 그냥 가슴이 뛰고 막 얼굴이 빨개 이렇게 막 저절로 얼굴이 돌아. 당신 처음 손잡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정직이야. 정직. 이 정직을 모르는 사람 많아. 잘 가르치라고. 왜? 상대방을 이롭게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하더라도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말을 안 하지. 도움 안 되는 그걸 왜 하냐고요. 시어머니가 뭐 싸돌아댔는데 이거 도움 됩니까? 그 도움 안 되는 걸 왜 하냐고요. 왜? 딱 들어봐가지고 아 이거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고 차라리 거꾸로 말해야지. 뒤통수가 건지러서 출근하고 나면 이렇게 어머니 모욕하실래요? 왜? 밤에 들었잖아 남편이. 여보 당신이 잘해준다고 엄마가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나는 결혼 안 한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놓으면 괜히 뒤통수가 미안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 어머니 모욕하실래요? 등도 밀어주고 뭐 짜장면 드실래요? 이러면서 막 사주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정직이다 정직. 이런 거를 자녀 앞에서 늘 보여주는 게 자녀 교육이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고지고대로 말해가 맨날 우리 아버지 엄마는 맨날 밤만 되면 무슨 6.25 사변 때 그치 맨날 싸운다는 거야. 지금 휴전한테 오래됐는데 아직도 6.25 사변이 일어나고. 그 애들이 뭐가 커서 잘 되겠어요. 맨날 싸우는 건 봐가지고 게임도 싸우는 건 봐요. 엄마 아빠 하던 것만 그건 따라하는 거지.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부모가 솔선수범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부부가 잘 사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때는 항상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보냈어 감사합니다 손등에 뽀뽀를 한번 해주면 또 아내도 남편에게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보냈어 감사합니다 손등에 뽀뽀하고 다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고 자다가 혹은 뭐 화장실 가거나 목이 말라서 일어나면 자는데 대놓고 소리는 크게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당신 최고야 이렇게 하면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런 기운이 몸에서 다 배에 들어가. 그럼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몸을 보이란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훌륭하게 키워줘서 덕분입니다 하고 삼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삼배 줄을 올리는 당신 덕분입니다. 삼배를 올리고 또 아들 딸 방은
있으면 세계적인 아들 덕부입니다 하고 삼배 절하고 세계적인 딸 덕부입니다 하고 삼배 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밥을 할 때도 그냥 안 하고 쌀을 한번 퍼도 자신과 세상과 인연을 위해서 항상 공양을 짓고 밥을 풀 때도 그냥 밥 푸는 게 아니고 자신과 세상과 인연을 위해서 하면서 밥 하나도 다 정성들어 푸고 먹을 때도 항상 교육을 시켜 조상님 덕부입니다. 많이 드시고 왕생극락하옵소서 하면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따라해라 그러고 왜? 우리는 조상님 덕분에 오늘이 있단다 하고 늘 뿌리 부모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거를 보고 자라는 자녀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게 살아있는 교육인데 이런 걸 팽개치고 그냥 학교에 보내버리고 학원에 보내버리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최초의 학교요 마지막까지 학교가 가정이요 최초의 담임선생님이 엄마인 줄 모르고 자기는 담임선생을 안 하려고 떠넘기고 있다 자 최초 영원한 학교 담임선생님 엄마부터 갑니다. 어떻게 맞춤식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자, 제일 먼저 엄마가 담임선생님을 배속에서부터 태교를 잘 하십시오. 배속에 있을 때는 꼭 금강경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경은 지식이 아닌 지혜의 말씀이라서 10달 동안 금강경을 마스터하고 나오면 이 세상의 지식 공부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수고를 잘 하고 엄마는 자 사춘기까지 계속 담임 선생님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사춘기부터 고3까지는 인삼, 홍삼, 산삼, 해삼, 삼 그건 게임이 안 돼요. 이게 평생 한 번 나오는데 집에서 나오고 고3이라고 엄청 좋은 삼이에요. 요때까지는 여기 아빠가 해야 돼 아빠가. 담임 선생님 바뀌는 거예요. 사춘기부터는 엄마는 손을 떼야 됩니다. 담임선생님 그만하세요. 왜? 애들이 말 안 듣습니다. 그때 엄마가 담임선생님 하면 효과가 없어요. 엄마 알기로 우습게 하는데 어떻게 담임선생님 하냐. 그때부터는 멤버 체인지해서 아빠가 고3까지 담임선생님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뭐 하냐면 드디어 남편을 위해서 이제 신경을 쓰라는 말이에요. 엄마를 그만하고 아내의 자리로 돌아오시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 자녀가 사춘기가 될 때쯤 되면 남편이 사회에서 후배들이 이제 치고 올라와서 경쟁이 빠듯해요. 그때쯤 되면 그전에는 좀 안심빵으로 딱 자기 자리에 있는데 아이 우리 아가 사춘기쯤 되면 후배들이 지금 막강에 치고 올라오는데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애들 신경 쓴다고 대충 먹이고 대충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하면 경쟁에서 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역할을 이제 그만하고 아내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신경 써야 돼. 뭐든지 우리 남편 짱어를 좋아하지? 한번 짱어 딱 해주고 팍팍 밀어줘야 돼. 그래야지 후배들한테 안 밀리고 승승장구한다. 이거 작진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야 보고 따라한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사춘기부터 고3까지는 아빠가 담임선생님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3 넘어가서 대학교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살아있는 멘토 살아있는 멘토 스승을 정해줘서 될 수 있으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의 최고수를 인연을 맺어주세요. 그럼 나중에 취직하고 뭐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부도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진로도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게 우리 사회에서 최고수가 자기 분야의 최고수를 인연을 맺어주고 그분한테 무조건 물어보고 하라고 딱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빠하고 엄마가 다시 신혼같이 다시 지내면 돼요. 대학교를 보내고 나면. 대학교 보내면 손 딱 띄고 두 분이 다시 신혼같이 잘 지내면 돼요. 여행도 다니고 왜 너는 이제 멘토한테 물어보고 해라 그러고 이렇게 딱 인생 계획을 이렇게 딱 짜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담임 선생님인 부모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이게 딱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자녀의 행복이 목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행복이. 그리고 스스로 의식주 해결을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딱 서 있어야 돼. 부부가.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목적이. 아시겠습니까? 자, 행복하고 자립심을 길러줘서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면 공헌한 위대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안내해줘야 된다. 하나는 성품을 잘 가르쳐야 된다. 성품. 또 하나는 역량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좋는데 돈을 못 벌어. 이런 분 있지 아니?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잘 버는데 뭐 사람 더럽게 맛이 없어요. 개떡같죠. 이러면 명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사람만 좋다 소리면 들으면 되겠습니까? 돈만 잘 번다 소리면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뭐 사람도 참 좋은데 돈도 잘 번다. 이런 자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골고루 분명히 부모가 알고 안내해 줘야 된다. 자, 성품이 훌륭하기 위해서는 성실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성실성, 또 하나는 성숙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는 풍요의 심리를 가르쳐야 된다. 자, 이 세 가지를 가르치면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량을 세 가지 또 가르칠 줄 알아야 돼. 역량은 기능과 기술적 역량이 뛰어나도록 가르쳐야 돼. 기술적 역량. 그래야 뭐든지 의식적 해결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상대방을 설득을 잘 할 수 있도록 개념 능력을 가르쳐야 돼. 그래야 잘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호 의존적 창의력을 가져야 된다. 상호 의존적 창의력. 창의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거는 상호 의존적 창의. 뭐, 같이 잘 노력해서 이뤄내는 능력이에요. 저 혼자 잘하면 도움을 못 받아서 실질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삼박자를 딱 같이. 이 삼박자. 이렇게 부모가 담임 선생님으로서 무엇을 뒷바라지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알고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 자, 성실성은 뭐냐 하면 부지런하는 것이 성실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성실한 게 아니에요. 뭐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고 인과 법칙을 원칙으로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 자기 나름대로 방식 있지요. 자기 가치 기준대로 사는 것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남들이 보면 저분은 아닌데 저자 빡빡 고집 피우고 그런데 막 엄청 열심히 부지런히 해. 근데 그게 성실한 건 아니에요. 왜? 되는 일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왜? 자연의 법칙에 맞춰서 안 하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연의 법칙에 안 맞추면 부지런히 열심히 해도 뭐 소득이 없어요. 왜? 콩을 수확하고 싶으면 콩을 심어야지. 수박을 심어놔놓고 왜 콩이 안 나올까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게 뭐 자기 나름대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성실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성숙해야 돼. 성숙한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한다. 첫째 하나는 배려를 잘한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가 강하게 영향을 미쳐서 배려는 잘해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요. 용기를 잘 길러줘야지 성숙합니다. 용기는 내가 강조해야 됩니다. 용기는 두 가지를 잘 가르치세요. 어릴 때부터 뭐 확인을 하는 하나는 거절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치고 힘들게 사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거절을 모레가 보증 서주고 뭐 남 부인 모르게 살짝 뭐 했다가 나중에 뭐 들통 나가서 집이 폭삭 뭐 다 날리고 길가리 나간 사람 많아요. 벌써 개똥 의리를 찾는다. 그게 의리가 왜 나와? 거절을 해야 될 상황에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미성숙한 사람인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경제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즉 돈을 그 사람이 들고 이렇게 자지우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미성숙이다. 거절을 못하니. 확인과 거절은, 확인은 뭐냐? 말로 하면 안 돼. 뭐든지 문서로 써, 문서로. 아, 그때 그래 해주기로 했잖아. 안 그랬다고 딱 잡아 떼뿌면요. 그 못 받는 게 문제가 사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원수가 되뿌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사이가 30년 넘게 공을 들여서 사귀놨는데, 아, 이게 문서로 이렇게 안 써놔가지고 엉뚱소리 빡빡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법원에 갔는데 내가 그런 적이 없다 이러면 돌아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확인하는 걸 잘, 확인할 때 나를 위해서 써달라 하면 안 돼. 혹시 네가 거짓말 해가지고 너를 잃을까봐, 응? 뭔 말 알겠지? 너 친구 너를 잃을까봐 나는 너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서를 적어놔서 혹시 네가 안 까먹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려고. 왜? 그래야 너를 내가 잃지 않는다. 돈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돈은 꾸준히 말아 했어요. 왜? 사람을 잃는다. 명심하세요. 그냥 주래. 그냥. 그냥 줘도 아무 이상 없는 금액만큼은 주래. 안 받아도 될 만큼. 그 대신에 이번 생에 안 받고 놔주면 다음 생에 연체 이자까지 다 받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우리 집에 별 지장 없는 만큼은 그냥 주래. 꾸주지 말고. 꾸주면 받아야 된대. 만약에 안 주면 사람을 잃게 된다. 더 크게 잃는다, 이 말이야. 돈 관계만큼. 절대로 보증서 주지 말고, 뭐 보증서 있으면 보증보험에 쓰라 그러고, 차라리 내가 돈이야, 500만 원 대줄게. 이까 님, 뭐 필요한데 쓰라 하고 딱 꺼줘야 돼. 이게 뭐 거절을 했을 때 끝내줘야 돼.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라가 아니고 부모가 잘하고 있어봐라. 그럼 따라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못한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산다. 왜?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면 달력의 나이는 많은데. 알겠죠? 이걸 잘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풍요의 심리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단 한 사람의 승자만 있는 경쟁이 아닌 기회, 자원, 부가 넘치는 공간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면 내한테 기회도 오고 부, 돈도 오고 또 자원도 오고, 이런 마음이 풍요의 심리다. 내가 잘하면 다 오게 돼 있어. 내가 잘하면 뭐 좋은 회사에서도 나를 데리고 가. 이게 풍요의 심리다. 내가 잘하는 데 신경을 써야지. 왜 다른 사람 잘하는 그걸 왜 CCM하고 그것도 신경을 쓰냐고. 내가 잘하면 내한테 온. 지금 다른 절에 막 미어 터지게 온다고 내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으면 우리 절을 올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풍요롭고 여유롭지. 아, 그 절에는 뭐 자꾸 괜히 흠을 잡아가지고 그 선이 매일 괜히 안 좋은 치라고 이렇게 뭐 티를 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거냐? 내가 잘하고 있으면 올 건데. 그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가죠. 이렇게 해야 되지. 나도 앞으로 훌륭하게 그분 같이 잘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뭐예요? 풍요의 심리다 말이야. 이런 거를 어릴 때 가르치지. 야, 우리 친구 1등 하는 친구는 막 집에 엄마가 잘 살아가지고 학원도 보내고 막 이렇게 시샘 소리 소리 안 돼. 공부 조금 못해도 엄마는 우리 딸이 훨씬 훌륭하다. 그 친구보다 우리 딸이 훨씬, 성적은 조금 못할지 모르나 성장 잠재력은 훨씬 높다. 왜? 잘 보라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고전책을 반드시 읽히고 위인전을 반드시 읽혀야 된다. 이게 이제 담임 선생님 부모가 할 일이잖아요. 이거 빼보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보게 하셔서 돌아가신 분 중에 자기 마음속에 스승이 한 분 딱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네 가슴 속에 있는 스승에게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하시오. 이렇게 엄마가. 엄마한테 바로 묻지 말고 네 가슴 속에 스승님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저도 늘 그랬어요. 부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 굳이 부모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슴 속에 스승을 심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모의 몫이에요. 이걸 안 해놓고 엄마 아버지한테 맨날 물으면 엄마 아버지가 수준이 그래. 높으면 다행이지만 안 높으면 엄마 아버지를 못 벗어나. 맨날 엄마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만 따라가다 보면 애들이 피해서 아버지하고는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꼭 아버지 있는 데서 멀리 학교도 가려고 그러고 취직도 멀리 하려고 한단 말이야. 왜? 멘토, 스승이 가슴 속에 이미 세계에서 검증이 된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뭐 이렇게 훌륭한 분 많잖아요. 그런 분을 어릴 때부터 가슴에 딱 심어주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스승님한테 물으면서 너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보라. 그걸 뭐 코치라 그래요. 이래라 저래라는 건 지시예요. 그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코치를 하는 거예요. 항상 대화를 자주 하면서 귀담아 들어보고 질문해서 답을 찾도록 도와줘.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자녀에게 부모란 담임 선생님은 성품과 역량을 훌륭하게 요즘 말로 명품이 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기술적 역량, 개념 능력, 상호 의존 창조 이런 것도 다 길러줘야 돼. 이런 거를 나중에 명품 신뢰라는 따로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몇 달 지나면 할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또 공부를 가르칠 거니까 요 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자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게 부모가 마지막 해야 될 자녀. 그럴 때 자녀의 관점에서 보는 경청을 놓치지 말고 부모의 입장에서 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자녀의 입장에서 어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자녀에게 존댓말을 쓰시고 항상 질문하시는 두 가지를 도와줘서 자녀 교육에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이 열 가지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죠? 실천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열 가지 한번 자녀 교육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목적이 부부간의 의견 일치가 되어서 덕부입니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어서 덕부입니다. 한 가지 분야는 남보다 뛰어나게 자라도록 가르치게 되어서 덕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공헌하는 위대한 자녀가 되도록 뒷바라지하게 되어서 덕부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자녀와 인연을 만나게 해주어서 덕부입니다. 꿈을 크게 가질수록 노력도 많이 하게 되어 뛰어난 능력자가 됨을 깨우쳐 주어서 덕부입니다. 어떤 것도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공짜가 없음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어서 덕부입니다. 근검절약하고 감사하며 존중하는 생활 습관을 길러주어서 덕부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솔선수범하여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해줘서 덕부입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듣고 보는 대화를 자녀와 자주 하게 되어 덕부입니다. 이번 달에 자녀 교육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